이 영상은 TBS가 제작하는 서울형 초밀착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임산부와 노인, 누구에게나 무해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벌써 2주나 지났다고? 1월 1일에 야심차게 결심한 다이어트, 운동, 금연 계획은 잘 지키고들 있니? 이미 한번 실패했어도 실망은 노노. 너를 위해 준비했어. 꼭 알아야 할 2019년 사용법. 2017년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대. 서울시민이 직접 선정한 행복의 조건 베스트3는 바로바로 3위 경제적 풍요, 2위 건강 아름다움, 1위 행복한 가정순이었어. 어때? 공감돼? 근데 내 감동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반전 통계를 발견했지 뭐야. 신년 계획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운동, 2위는 돈 모으기였어. 이게 왜 놀랍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던 가족에 대한 내용이 5위 안에도 들지 못했잖아. 가족이 여행이나 다이어트에 밀린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어쩐지 찜찜한데?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8시간 일하고 자는데 7시간. 기타 가사 일이나 식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쓴데 쪼개고 쪼개도 여유를 갖기란 쉽지 않지만 올해에는 조금 더 마음을 내서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소개하는 서울 가족학교. 서울시민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야. 엄마도 아빠도 딸도 아들도 사실 우리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 알면서 태어난 게 아니니 살면서 배워야겠지? 이곳에선 가족소통 노하우를 담은 미니 웹드라마,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등 교육상담 문화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대.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입맛대로 골라 신청할 수도 있다니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해.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야.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소홀함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있진 않아? 올해에는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 그럼 안녕. TBS 신기념 통계 콘텐츠 서울 서울해.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